이번에는 생일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연휴였습니다. Make a birthday 카드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거. Make a birthday card. 생일 카드를 만들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이런 이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풍선이 있고 뭐 색깔도 좀 변하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죠. 제일 먼저 할 것은 첫 번째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배경 화면을 바꿔주는 거죠. New Backdrop 해서 새로운 백드랍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파티 백드랍으로 배경 화면을 바꿔줄 거예요. 이제 스테이지죠. 스테이지 배경 화면을 바꾸는 것은 스테이지 여기서 New Backdrop 첫 번째 그림을 클릭한 다음에 인도어 실내에서 파티를 선택하고 오케이 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동작들을 우리가 추가할 거예요. 다음 단계로 볼까요? 다음 단계로 보니까 스테이지를 클릭했을 때 이러이러한 동작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스테이지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작을 일단 제공할 어떤 동작을 부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명령을 던질 대상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해서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고양이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고양이가 아니고 지시하려고 하는 대상은 뒤에는 배경화면이거든요. 따라서 배경화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겠죠. 보다시피 대상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작성 가능한 스크립트가 달라진다는 것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다시피 배경화면을 선택했을 때 스크립트들 이런 형태들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죠. 있고 이 메뉴들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사실은 다릅니다. 스프라이트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메뉴들 그죠? 특히 모션 이런 쭉 메뉴들 있잖아요. 그런데 스테이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 메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이 다르다는 거. 그죠? 우리가 어떤 동작을 부여할 때는 그 동작을 수행할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결정을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경화면이 클릭할 때마다 색깔이 바뀌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스테이지를 선택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동작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이벤트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세 번째 거 When stage clicked입니다. 스테이지가 클릭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When은 언제 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When stage clicked. 스테이지가 클릭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니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메뉴죠. Looks 모습입니다. 모습에서 Change color 이렇게 이펙트를 바꿔주는 겁니다. Change color effect by 25. 컬러 이펙트를 바꿔주라. Change는 바꾼단 말입니다. 얼만큼 바꿔주느냐 하니까 by 25. 25만큼 바꿔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연습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클릭해도 바뀌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해도 바뀌겠죠. 자, 스테이지를 클릭할 때마다 컬러 이펙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25만큼씩 달라지고 있죠. 내가 뭐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50을 줄 수도 있겠죠. 50을 바꿨습니다. 50을 바꿨을 때는 바뀌는 게 좀 더 현격히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거는 동작을 수행할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이 있고 이 배경화면은 배경화면이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이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지가 클릭되었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준 겁니다.